그리고 반대로 상투 부분에서 큰손들의 투매가 시작된다면 이 매수 주문에 걸려있는 수억 원어치의 주문들이 빠르게 체결되면서 그 주식수만큼 아주 빠른 속력으로 찰나에 지나갑니다. 이것을 보신다면 한 계좌에서 누군가 털기 시작했고 이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, 이런 관점에서 현재가창을 바라보시면서 분봉을 키시고 대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설명을 들으시고 단타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매도할 때 왜 매도를 했었는지 이해도가 더 높아지실 것입니다.